아랫배는 실제로 내장 지방도 많고 군살도 많이 속해 있어요. 얘를 정확하게 어떻게 걷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 복근 영상 중에서도 아랫배를 타겟으로 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랫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아랫배 같은 경우에는 나이살도 있지만 군살이 있기도 하고 얘를 정확하게 어떻게 걷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랫배는 실제로 내장 지방도 많고 군살도 많이 속해 있어요. 하지만 늘어난 복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충분히 호흡과 움직임을 통해서 아랫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아랫배를 운동을 하시려면 필라테스처럼 복행근이라고 하는 속근육을 꽉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근 운동할 때 제가 아랫배 쓰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꼬리뼈를 이렇게 가져와서 쓸 건데 만약에 아랫배에 힘을 주지 않는다면 아랫배를 볼록 내민 상태에서 그럼 배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고 복부가 얇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 때 겉으로 육안적으로 복부가 얇아지는 걸 체크하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먼저 제가 준비한 거는 롤백 동작이에요. 아래 허리가 편안하게 골반에서 복부를 당길 수 있게끔 아래쪽 허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무릎을 잡으셔도 되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골반 굴리기 10번 갈게요. 내쉬면서 하나, 다시 올라갔다가 롤백 둘. 충분히 꼬리뼈에서부터 굴림이 일어나서 아래쪽 허리가 살짝 바닥에 놓여졌다가 올라와야 돼요. 넷, 다섯, 올라갔다가 여섯. 허벅지에서 배꼽까지가 길어지는 거예요. 일곱, 다시 여덟, 쭉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붙이시고요. 발등을 당기고 허리를 바닥에 살짝 대세요. 튀어나오지 않게끔 당긴 상태에서 상체를 올라오게 할 거거든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허벅지 뒤를 살짝 잡으세요. 못 올라오셔도 되고 저를 따라하는 느낌으로만 가시면 돼요. 다시 내려갈 때 힘을 풀지 마시고 내쉬세요. 다시 올라가세요. 이렇게 다시 내려가고 계속해서 허리가 바닥에 꾹 닿아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항상 호흡과 함께 복부를 척추로 당기고 누웠다가 다시 당긴 걸 유지하면서 천천히 두 개 더 가볼게요. 배를 척추로 당기고 다시 한 번 더 배가 더 척추로 당겨지는 느낌을 쓰면서 올라오고 한 번 더 갈게요. 배가 안 당겨지시는 분들은 잠시 멈춰서 호흡으로 먼저 시동을 걸어주세요. 허벅지를 살짝 쓸어내리면서 오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 단계를 거쳐서 아래 척추를 최대한 길게 늘려서 손바닥으로 매트를 이쪽으로 밀어내주시고요. 골반은 이쪽으로 밀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뜨거든요. 무릎을 좀 더 가져오시고 골반을 굴려서 배꼽이 닿는 작업을 다시 다섯 번 할 거예요. 하나, 다시 둘, 셋, 넷. 이 치골뼈에서 배꼽까지를 잘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하나 더, 다섯. 이 동작이 끝나면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자, 제 허벅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허벅지 안쪽을 쓰지 않았을 때 허벅지가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뒤에서 살짝 조여서
골반을 가져오면 허벅지 안쪽이 더 가까워져요. 이 상태에서 골반이 바닥에 더 닿아 있고요. 얘가 더 납작해지고요. 한 발씩 바닥에 들 거예요. 하나. 다시 내려갈 거예요. 둘. 배에 힘을 먼저 쓰시고 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자, 드는 순간에 이렇게 되면 실패.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세요. 1번 골반 당기고 내쉬고 골반 고정. 하나, 둘. 이 작업이 되면 누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도 들 거예요. 허리가 뜨면은 아랫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골반을 조금만 말아서 허리가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허벅지 안쪽이랑 같이 조인다고 생각하면서 두 다리를 같이 몸에서부터 멀리 보낼게요. 베이직 레그레이즈예요. 가져왔다가 아랫배가 더 길어지는 느낌을 쓰면서 이 시작 상태보다 배가 더 부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다시 납작해지면서 아랫배가 얇게 스트레치 된다고 느끼셔야 돼요. 고개를 올려서 확인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섯 개 더 가볼게요. 하나, 납작하게. 둘, 오히려 골반을 말아주면서. 세 개 더. 하나. 라스트 하나 더 해볼게요. 이지. 와! 이것만 해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여기서 시티드 니업이라는 동작을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시티드 니업도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당기는 거거든요. 한쪽 다리씩 먼저 두 개만 하고 두 다리 같이 진행할게요. 손바닥은 발끝 쪽으로 매트를 밀어내주시고요. 어깨는 솟지 않게 팔꿈치를 접어서 날개뼈를 내리고 가슴은 내밀어주세요. 골반을 말아놓고 준비. 오른 다리 하나 내려놓고 내쉬면서 후, 둘. 배꼽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셋. 반대쪽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같이 들게요. 허리가 이렇게 되면 1번으로 가세요. 연결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만 계속 진행합니다. 하나, 둘. 골반이 뒤로 좀 더 이렇게 기울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잠깐 내려놓고 다섯 개 더 해볼게요. 이번에 팔꿈치를 내려서 조금 더 범위를 크게. 하나, 반 누운 형태지만 계속 허리를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엉덩이 손을 대고 레그레이즈를 할 거예요. 엉덩이를 조이고요. 다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45도까지만 갔어요. 90도까지 와서 멈추세요. 배꼽에서 허벅지 안쪽까지 길어졌다가 90도에서 멈추세요. 컨트롤 8개 더 갈게요. 고개를 누우셔도 되고 시선을 배꼽으로 두셔도 돼요. 45도, 90도. 정말 힘들어요. 자, 오늘 실전편이 아니니까 쉬엄쉬엄 다섯 개 더 갈게요. 시작. 45도, 90도. 둘. 호흡은 내리면서 컨트롤하면서 내쉬셔도 되고요. 가져오는 순간에 내쉬셔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더 집중이 되는 호흡을 사용하시면 돼요. 세 개 더. 하나, 둘, 셋. 배꼽이 잠깐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랫배에 약간 납작한 느낌을 받았으면 정리하는 운동은 브릿지예요. 여기서 왜 갑자기 브릿지를 해요? 하는 게 아니라 브릿지 할 때 배를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배를 내밀지 않고 쥐날 뻔했어. 복부를 납작하게 유지하면서 브릿지를 해보는 거예요. 골반이 펴졌을 때. 자, 치골뼈 당겨놓고요.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어내서 엉덩이를 조일 거고 골반이 펴지고 배를
내밀지 마세요. 유지. 다시 내릴 거예요. 골반을 펴지만 계속해서 허리를 날씬하게 유지하는 거에 집중을 해봐주세요. 내려갔다가 셋. 골반은 펴지고 복부는 납작한 상태. 넷. 날개뼈에 힘이 들어가 있고요. 머리랑 어깨는 편한 상태라서 저처럼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셔야 돼요. 내려가고 업. 평소 허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내려올 때 가슴부터 천천히 아티큘레이션으로 분절해서 내려오셔도 됩니다. 내려가고 세 개 더 할게요. 업. 내려가고 이때 아랫배에 꽉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받아진다면 오늘 운동을 진짜 잘 따라 하신 거예요. 내려가고 다시 업. 이 상태에서 마지막 호흡을 세 번 해볼게요. 숨 마시고 배꼽을 집중적으로 호흡 내쉬어볼게요. 둘. 배를 더 집어넣으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영상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랫배를 자극하려면 정확하게 아랫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 하체부터 골반과 치골뼈부터 배꼽 라인까지를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임을 통해 근육을 늘렸다 수축하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아랫배를 더 홀쭉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그리고 친구에게 공유하기까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